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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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disco scene. 네, 고막을 털어라. Let's go, 토! 자, 오늘의 고털.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궁금하죠, 여러분들? 숨어있는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여러분들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고탄 시간. 이 시간에 30분 내내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 오늘 고털의 주인공은요, 데뷔 10년 만에 솔로로 찾아왔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역량을 마음껏 뽐낼 거래요. 걸쭉한 섹시미의 소유자 백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백호입니다. 야, 백호 씨가 이제 어떻게 이제 쭉 걸어온 길을 설명을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호? 백호가 누구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2018년도에 뉴이스트 W로 이제 컬투쇼에서 인사를 드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뉴이스트로 다시 활동을 했다가, 이제 네, 솔로 가수 백호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원래 본명인가요? 아니요, 강동호가 본명이고 강동, 백호는 이제 회사에서 지어준 이름. 백호, 왜 백호로 했을까? 뭐 그때 당시에 슬램덩크의 강백호도 있고요. 그리고 하얀색 호랑이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강해 보여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주려고 지어준 이름인 것 같아요. 솔로 활동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재밌게 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대기 시간에 뭐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고. 아, 혼자 있으니까. 네. 그랬군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음악 방송 같은 데 가면 빨간불 들어온 카메라를 봐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원래는 제 파트만 외우면 됐었는데 지금 3분 내내 다 그걸 외워서 봐야 되니까 약간 그걸 조금 힘들어하는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적응하면 또 잘하겠지 뭐. 네. 백호인데. 자, 오늘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백호와 함께 여러분들 고막을 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이게 인생 첫 솔로 데뷔곡이죠? 맞습니다. 네. 제목이? No Rules입니다. No Rules. 어떤 곡이에요? 한번 대놓고 한번 홍보 좀 해보세요. 네, 둘만의 공간에서 속삭이는 자유로운 해방의 순간을 그린 곡이고요. 약간 일상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나오는 그 낭만적인 순간들, 약간 아슬아슬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런 곡입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속삭이는, 둘만의 네. 공간, 이게 지금 남녀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그렇죠, 이성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랑하는 사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사랑하는 네. 사이에서 자유로운 해방의 순간을 그린 곡. 네. 어떤 곡인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뮤직비디오에 보니까 상의 탈의가 있네요. 네네네. 샤워씬이 등장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루의 일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눈 뜨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샤워하고. 샤워해야지. 뭔가 커피 한잔 하고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담으려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조금 자극적인 영상이 나오게 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이런 거 찍으려면 네. 몸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원래 있구나 몸이. 네. 준비돼 있구나. 이제 그러니까 운동을 한지 이제 조금 몇 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따로 준비 안 해도 그냥 갖춰져 있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됐어요. 역시 네. 백호답게 몸도 호랑이 같이 화나 있어. 네. 조금 뭐 이제 뭐 활동기 때는 조금 더 화나 있고 좀 약간 그래도 비시즌기 때는 덜 화나 있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좀 화나 있는 상황? 지금 네, 활동 났죠. 네. 신곡 앨범 홍보 아이디어가 좀 기발합니다. 네. 앨범 컨셉이 온도라서 일일 기상캐스터가 한번 도전을 해봤네요. 네, 실제로 이제 YTN에 나갔네. 네,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기상캐스터를 했어요. 왜냐면 이번 앨범이 제 감정 변화를 온도 변화에 좀 빗대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또 이제 온도와 가장 친숙한 직업이 또 기상캐스터기도 하고. 안 떨렸어요? 이거 생중계인데? 제가 사실 무대할 때 하나도 안 떨었거든요. 처음 솔로곡이라서 와 엄청 떨 줄 아는데 저도 하나도 안 떨리고 너무 편안하게 무대까지 잘했는데 여기 가서 다 떨었어요. 네, 너무 떨려가지고. 여기 안 하던 거라 그래. 네, 맞아요.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생방송이기도 하고 뭔가. 잠깐 그때 멘트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했었어요. 안경을 쓰고 나갔네. 맞아요. 좀 지적인 느낌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구나. 알 없는 안경이에요. 알 없는 안경. 네네. 기상캐스터라고 약간. 네. 뉴스 채널에 나가니까. 맞아요. 자, 요 노래 No Rules의 네. 킬링 파트. 본인이 생각하는 킬링 파트. 킬링 파트. 어떤 게 있을까? 아,
약간 퍼포먼스랑 같이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약간 힘 안 드리고 좀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안무도 있고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와와와와와와 가사가 없네요 이 부분. 아 그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 퍼포먼스가 좋은가 보구나. 네. 가사 있는 부분 중에서는 뭐 끝이 없는 밤 흐트러지는 패러다임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끝이 없는 인트로 부분이에요. 흐트러지는 패러다임. 네. 야. 아 이게 그러면 이게 뭐야? 퍼포먼스는 그 아까 할 때는 거기는 어떤 퍼포먼스가 들어가요? 약간 가만히 서서 발끝만 살짝 움직이면서 약간 눈빛으로 표현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 눈빛을 표현. 네, 약간 미니멀한 춤을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춤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찍었다가 네. 미니멀한 그 섹시함을 좀 잠깐 여기 무대에서 좀 보여주시면. 지금요? 몇 분 몇 초쯤에 나오나요, 그게? 이거 언제? 몇 초로 외우진 않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끝날 때 훅 부분에 나오거든요. 훅 부분? 그게 몇 초일까? 한 2분 정도 지나서. 네. 2분쯤일까? 네. 그 부분 한번. 네. 준비해 주신대요. 예, 예. 무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 그러네 절제된 약간 맞아요 좀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섹스임입니다. 네. 무대에 서서 이렇게 혼자 서 있으니까 또 언제 그룹으로 활동했는지 모를 정도로 솔로의 이미지가 싹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야, 자 백호의 노래 그 솔로 데뷔곡 No Rules 완곡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호의 신곡 No Rules를 듣고 왔습니다. 뭐 뮤비도 이게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좀 감상을 해봤는데 열정적이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 수트를 딱 입고 수영장에 빠져들고 맞아요. 야 단벌 신사처럼 또 그 젖은 옷을 입고 나와서 또 뛰어댕기고 맞아요. 실제로 촬영할 때 다시 말려가지고 또 입고 그랬습니다. 이 뭐 우리 백호 씨 이번에 솔로 앨범 하면서 여러 가지 컨셉이 있었을 텐데 네. 백호 씨 아이디어가 뭐 많이 좀 반영이 됐나요? 확실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 감독님도 사전에 만나가지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 다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좀 제 의견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야, 앞으로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자작곡도 들어갔나요? 거의 다 뭐 제가 네. 음악도 잘 만들고 아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뮤직비디오 보면서 네. 이렇게 싹 얼굴 선이 나오는데 네. 연기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배우 네. 관심 있어요? 연기? 저야 뭐 기회 되면 들으셨죠? 캐스팅 관계자 여러분들 백호의 선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배우로서의 느낌도 물씬 나고 있어요. 자, 콧물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백호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릴 텐데 첫 번째 고털성은 근력 운동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이 노래를 가져왔어요. 네. 자, 소개해 주시죠. 음악 주세요. 김광석 선생님의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거든요. 아니, 이 노래는 아주 잔잔하면서 애절한 노래인데 맞아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저는 뭐 운동할 때 제가 선곡을 하거나 뭐 그렇다기보다 그냥 헬스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는 그렇지, 스타일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이어폰 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그 트레이너분이 또 김광석 선생님 되게 팬이라 가지고 하루 종일. 아 진짜 특이하다. 네, 하루 종일 이런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통 박자 있고 좀 빠른 템포의 곡들을 틀어놓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나가거나 그럴 때 좀 신나는 노래 나오는 헬스장 가면 오히려 더 적응이 안 되는 느낌? 오히려? 네. 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부분에 근육에 힘을 좀 많이 빡 들어갈 때? 클라이막스 있죠. 뭐 사랑했지만 하면 딱 이제 목에 많이 칠 때 그거를 딱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죠. 와. 네. 무게는 얼마나 쳐요? 저는 근데 뭐 제가 뭐 운동하는 게 이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근육을 키우기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안 재봤어요. 뭐 보통 요새 3대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데드리프트 뭐 이런 거. 네. 근데 뭐 그래도 어디 가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는 들지 않을까. 네. 즐기는 운동 같은 게 또 있어요? 취미? 아, 골프 요새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골프 재밌죠. 저도 좀 네. 요즘 뭐 많이 치러 다니는데. 어느 정도 쳐요? 저는 뭐 이제 90대 초반에서 아, 혹시 한참 재밌을 때 후반 네. 제일 재밌을 때요. 너무 좋아요. 예, 아, 보기 플레이 정도 하는 모양이구나. 맞아요, 딱 보기 플레이예요. 와, 네. 근데 골프채를 부러뜨린 적 있어요? 이제 티샷 할 때 드라이버 뭐 근데 아니 드라이버가 어떻게 부러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맞아서 화가 나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아니 약간 그게 아니고 쳤는데 그 공 말고 뭔가 큰 게 하나가 더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아, 헤드가 헤드가 날아간 거야. 네, 그 헤드 쪽에 샤프트가 부러져가지고 아... 이게 날아가더라고요. 하, 힘이 장난 아닌가 보네. 근데 그게 그 오잘공이라고 하잖아요. 오잘공이 나왔어, 그게? 네, 그게 오잘공이었어요. 야, 오늘의 잘 맞은 네. 공이라 그러죠, 오잘공. 네. 야, 헤드는 날아갔는데. 맞아요. 진짜 우리가 날아갔을 때 던지듯이 치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헤드가 날아간 거야? 진짜 던졌어요. 배운 대로 잘했나 봐요. 야, 그랬네. 네. 운동도 잘하는 멋있는 남자네요. 자, 백골 씨가 산적 섹시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네. 산적 같은 섹시함을 가졌다고.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했을 때 약간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 거치캠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설치해두고 그냥 저희는 일상생활 하듯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연습실에 있는 장면이 나올 때인데 뭐 연습실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수염도 조금 자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좀 그런. 아, 근데 수염이 좀 보니까 검은한 게 맞아요. 좀 많이 자라는 스타일이구나. 뭔가 자기 관리가 안 된 모습이 조금 보여졌는데 그런 모습 보시고 이제 오히려 그런 모습마저도 좀 예쁘게 섹시하다. 네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네. 수염을 안 자르면은 그 면도를 안 하면 어느 정도만에 이렇게 확 자라요? 일단 그냥 저녁 되면은 거뭇거뭇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금 면도를 하고 와서 지금 좀 괜찮은데. 근데 이제 길러 본 적은 있어요? 그냥 뭐 일부러 기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닌데 며칠 안 그죠? 그냥 뭐 스케줄 없을 때. 그냥 멋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그래요? 네. 그런 네. 모습도 나중에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연기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런 모습 보여드릴. 실제로는 마음이 여려요? 공주라는 별명이 있다는데? 근육공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주라는 별명이 나온 이유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 누군가가 옆에서 꿈이 공주였다라고 했을 때 나도 꿈이 공주였다라고 그냥 옆에서 재밌게 얘기한 건데. 네. 그리고 마음이 여린 거는 뭐 제 입으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마음이 뭐 강하거나 멘탈이 좋거나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배려가 있는 거죠. 네. 좀 그렇죠. 남들 얘기 좀 많이 들어주고 먼저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거고. 뭐 드라마 보고 잘 울고요. 여리네. 감성이 풍부하다. 네, 맞아요. 약간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자, 사랑했지만 김광석의 노래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백골 씨가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을 때 듣고 싶은 곡을 선곡해 왔네요. 자, 음악 나갑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세븐틴의 월드라는 노래입니다. 세븐틴의 월드. 네, 뭔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는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제일 땡기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뭐 요새 활동 중이라 그런지 자극적인 음식이 계속 땡기더라고요. 먹지는 못하지만. 내 것 짜고 다한 거. 네, 뭐 요새 그 뭐 마라탕. 마라탕. 네, 그런 거.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는 거. 네, 뭐 그런 거 좋아하고 라면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냥 뭐 그냥 있으면 땡기는 거죠, 그거는. 네. 누가 옆에서 끓이면 땡기고 그쵸. 먹으면 땡기고. 예. 맞아요. 본인만의 명언이 있는데 이거 직접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괜찮아. 밤에 먹으면 붓지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죠? 아 괜찮아. 먹고 안 자면 돼. 먹고 안 자면 안 부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아 커피 마실 때 설탕 크림 들어간 걸 먹지 않습니다. 이걸 마셔서 살찔 바에는 나는 밥을 먹어서 살찌겠다. 아 네, 그러니까 뭔가 당이 들어간 걸 먹지 않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마셔서 살찌면 너무 억울하니까 차라리 씹고 삼키고 그렇지. 그러고 살이 찌는 게 낫지 않나. 그렇구나. 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할 때는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뭐 저탄고지 뭐 이런 걸 하세요? 식단 같은 것도 하고? 뭐 이제 여러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는 이제 운동도 같이 하고 이제 또
근육량을 남기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관건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도 이제 적당량 먹고. 적당량 먹어야지. 네, 단백질도 이제 적당량 먹고 이제 그러면서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요새는. 야, 백골 씨가 취미가요. 아침에 네. 만들어 먹는 요거트 꾸미기가 있어요. 일명 허거트라 그러는데 아~ 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먹는다. 먹기 네. 아까울 정도로. 아,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사연이 있어요. 이게 나온 사연이 있는데 그 맨날 이렇게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맨날 이렇게 먹지 않죠. 저 그냥 네 뚜껑 이렇게 까서 이렇게 핥아 먹기도 하고 똑같이 그렇지, 먹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피자집이었을 거예요. 피자집 가면 피자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거기 샐러드 바가 있어서 심심하니까 이제 꾸며서 막 해서 찍어봤구나. 네,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좀 화제가 돼서. 아, 그랬구나. 네, 그럼 또 이제 프로그램 나갈 때마다 어,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도 약간 억지로 아이디어를 계속 짜내면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집에서 뭐 평상시에 이렇게 먹진 않고.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늘더라고요. 어, 그래. 네, 아. 점점 예뻐져요. 한번 SNS에 어디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어, 네, 그 제가 그때 이제 찍은 거 예쁘게 만들어졌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서 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죠. 어, 궁금하신 팬분들은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네. 네. 너무 귀엽게 잘 꾸며놨네.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네. 자, 그럼 세븐틴의 월드를 쭉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듣고 왔고요. 어, 이번 곡은 우리 백호 씨가 드라이브 할 때 들으면 참 좋은 곡이라고 네. 생각돼서 선곡해 주신 곡이네요. 네. 자, 음악 나갑니다. 네, 이 노래는 백호의 We Don't Care No More이라는 노래예요. We Don't Care No More. 네. 뭐 솔로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네요. 맞습니다. 뭔가 여기 나와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기도 아, 했고요. 어. 그리고 이 노래는 실제로 딱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드라이브 할 때 진짜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 이제 뒤에 깔리는 신디사이저 소리가 네, 네. 약간 터널 같은데 이제 들어가면은 어. 약간 정말 환상적으로 잘 어우러집니다. 본인이 이 곡을 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 제가 쓴 건 아니고 어. 이제 제가 부른 곡. 이 아, 부른 노래. 아, 부른 곡이에요. 유일하게 제가 안 참여를 안 한 곡이에요. 아, 이번 앨범. 부르기만 한 곡이에요, 이 노래? 네. 오. 그래서 뭐 제가 뭐 저작권료 때문에 추천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좋아서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러네, 그러네. 네. 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클래식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집을 해요? 어. 그러니까 수집하려고 수집을 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두 대가 됐어요. 어, 두 대가 됐어요? 어떤 차가 있어요? 한 대는 와 그냥 모델명을 얘기해도 예, 예, 괜찮아요. 갤로퍼라는 차. 아, 한국 갤로퍼. 네네네. 지금 단종된 그. 지금은 단종됐고. 네, 그 차를 지금 본집에 잘 이제 놔뒀고. 언제 몇 년도 모델이에요? 그게 저랑 나이가 같아요. 95년식. 와, 오래된 거네. 네네네. 야, 그 관리하기 그. 어디 고장 나거나 그러면 그 부품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카센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카센터를 아~ 운영을 하셨었고 지금은 친동생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 동생이 있으면 이렇게 손 봐주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주도에 잘 보내놓고 동생이 지금 잘 손 봐주고 있고. 어, 제주도에 있어요, 동생이? 네, 동생이 제주도에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서울에 갖고 있는 차는 세단인데 세단. 88년식. 뭐예요? 뭐 7시리즈. 아, 네,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클래식하다. 네, 네, 18년식이에요. 네. 와. 네.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갑니다. 시동 잘 걸리고 에어컨도 얼마 전에 손 봐가지고. 어, 진짜. 시원합니다. 어, 그리고 막 되게 액티비티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프리 다이빙도 하고 등산도 네, 좋아하고. 맞아요, 맞아요. 프리 다이빙은 한번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아, 저는 막 그렇게 깊게 내려가는 게 취미가 아니고 그냥. 가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고요해지고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자격증 딴 것도 딱 베이직 단계까지 따가지고 베이직 정도만 네, 뭐 해봤자 5m, 6m 이렇게 들어가요. 그 안에 이제 물 자체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거구나. 네. 어, 안에 들어가면 조용해지죠. 조용하고 숨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팔 젖거나 움직이는 소리 뭐 이런 소리만 맞아요,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약간 명상하는 느낌 들고 그래서 좀 우연치 않게 접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 자, We Don't Care No More라는 노래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죠. 운전하신 분은 지금 너무 좋겠다 이 노래 딱 어울리겠죠, 아, 그죠? 네. 자, 이번 곡은요, 백호 씨가 프로듀서로서 같이 작업해 보고 싶은 가수의 곡을 골라왔다고 하는군요. 네. 누굴까요? 자, 음악 나갑니다. 오.
멜로망스의 선물. 맞습니다. 와. 네,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실제로 멜로망스의 멤버분과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음악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콘서트 할 때 이제 건반을 쳐주셨었거든요. 아, 동환 씨. 네, 정동환 예, 형이. 예, 예. 근데 너무 잘 치시잖아요, 피아노를. 너무 아, 천재죠.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앨범 낼 때 뭔가 이제 연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네, 이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동환 씨 노래 진짜 잘 쓰고 네. 연주도 잘하시고 천재예요, 천재. 김동률 씨 모창도 잘합니다. 아, 맞아요. 알고 있어요. 가끔 이제 콘서트 리허설 할 때나 뭐 그럴 때 가끔 해주거든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와, 아니 작사 작곡은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이건 사실 데뷔하고 나서부터 뭔가 많은 분들이 이제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어깨 너머로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우리 네. 백호 씨를 또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어땠어요? 저는 뭐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네. 근데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어제 그렇죠. 뵌 것처럼 너무 편하게 해주셨고 편안하게 재밌게 잘 얘기했던 것 같고 네. 아, 이제는 뭐 새로운 이제 이막 인생의 이막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새로운 시작인데 당신의 포부도 좀 듣고 싶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선배님이 말씀해주셨지만 기상캐스터도 해보고 그리고 최근에 홈쇼핑도 한번 해봤거든요. 쇼호스트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좀 많은 데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기회가 닿는 대로 네,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연기도 해보세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꼭 참고해서 기회 오면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나오면 우와 네. 나왔어 듣자 우와 제가 온다면 네, 그럼... 꼭 잡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티스트로도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하는 백호 씨의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음원도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저도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시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